제가 좀 미리 내리는 거 좀 해요. 돼요? 한번 전에 네. 아, 그럼요. 어머. 아니요, 술 안 먹어요. 그냥 3번 계속 주실게요. 네, 그럼 되죠? 네. 네, 주시다. 네,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마음에 9시 봤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기방침에도 3번 옮겨주시나요? 다 드신 거예요? 말 이 다 드셨어요? 네. 저는 술을 잘 안 먹습니다. 네, 아직 막내예요. 이인권 아나운서는 아직 예비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나오네. 빨리 오시라고. 아, 죄송합니다.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아, 소통해주세요. 아, 저 혼자 계속 힘드셨죠? 계속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거. 네. 왜냐하면은 별 재미도 없는 말 하시는데 그거 데리고 하려면은 그것도 일이에요. 그 쫄면 냄새 나. 쫄면은 라볶이도 먹었어요. 김밥. 입에 뭐 있나요? 아니 없는 것 같아. 네. 왜 10이냐고? 먼저 하시잖아요. 아, 제가 어느 네. 타이밍에 네. 뭐요 어쩌라고요를 하면 되나요? 그거 안 해야 돼요. 그거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저는 한번 하고 마실 줄 알았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미친님이 응용력이 너무 좋으셔서. 뭐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남으니까 리빙 포인트 같이 짜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좀 짜왔는데 네.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 그래요? 예, 있어가지고 그럼 안 되죠. 그게 하나가 비어요 지금. 안 짠 게 아니에요. 안 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심심하시니까 같이 하면서 예열하는 단계. 양아치. 예, 네, 양아치 뭐 뭐요? 불법으로 짜나요? 안심시 마시게요. 사실은 짠다고 해서 뭐 딱히 뭐 그런 건 아닌데. 아, 이 타이밍에 뭐요? 어쩌라고요? 하는 거. 왜 이렇게 이게 사실은 여기 와서 이제 고백하지만 시간이 남아서 고민 상담이라는 게 좀 이입을 해야 하잖아요. 이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2년 만에 깨달았어요. 별로 내일 같이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알고 보내시죠. 그러니까 왜 이걸 왜 이제 알았지?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얘기해 주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막 고민 해결은 안 된다고. 들어주는 게 가장 큰 그거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풀려요. 왜냐면 이발량 씨한테 발을 내면서 네. 스트레스도 푸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맞아요. 아니, 저 따위로 내 발을 푸다가 그 순간 내 고민을 잊어버리게. 네. 저 개인 방송 할 때도 다짜고짜 막 쌍욕을 하는 사람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내가 뭘 하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쓰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스트레스 풀었겠지. 네. 그리고 그랬더니 종이 가요. 한 세네 번 하고 대꾸가 없으면 그냥 가셨는지 그냥 쉬든지 갑자기 다짜고짜 그냥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은 그걸로 풀리신 거예요? 혼자서? 그게 반반인데 풀린 경우도 있고 반응을 안 하면 좀 약간 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좀 시무룩해져가지고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안 짜셨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작가님 안 되겠네요. 작가님이 하신 걸로, 아까 그거. 뭐요? 그것만큼은 좀 그런데. 안 돼요. 그걸로 갈게요. 뭐요? 아까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아, 작가님이요? 아, 네, 저 작가님, 저 대장 작가님이. 네. 아무리 아무 말 대잔치지만, 너무 아무 말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말은 아무 말 대잔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어떤 위트나 그런 철학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이었어요. 근데 너무 없으니까 써야겠어요. 네.
자, 보세요. 네. 읽어도 돼요? 안 돼요. 아, 비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거면 좀 잘 살려서 해주세요. 아, 못 살리는데. 진짜 그냥 아무 말이죠. 이게 뭐야,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이거 했다가. 네. 아, 근데 저번 주엔 제가 말을 잘못해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아이디어도 안 좋고. 지금 읽으면 안 된대요. 네. 이거 앞에 어떻게 해? 이거 쳐다보면 쳐다보지 말라고 하네. 이렇게 쳐다보면 쳐다보지 말래요. 왜지? 쑥스러워하시나봐요. 아나운서님이 여기 카메라 보시면요? 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보면 되게 네. 잘 나오는데? 이게 좀 장난스러우시잖아요. 오히려 좀 그게 있어서 그래요. 너무 좋으시다. 쑥스러워요. 형도 금지야. 네. 쑥스러워요. 그래서 그 어떤 좋아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짓궂게. 짓궂게. 지금 물. 저 오늘 물 준비해 왔어요. 잠깐만. 이제 물만 떠올게. 내가 너 더 먹을래? 니가 뭘 하냐고요? 봐봐요, 짓궂잖아요. 가끔씩 막 욕도 막 걸지게 하는데. 아, 저는 근데 아직 욕하는 건 못 봤어요. 아, 이분들이요? 네. 내가 자기 인사하려고 두 번이나 뛰어나왔어. 저는 아직 욕은 못 본 것 같은데. 몰래 해요. 좀 정신없을 때. 사이에 껴서. 욕은 안 한다는데요? 내 개인 방송 때만 하나? 욕 안 하신다는데? 분명히 있는데, 내 개인방송 보시면. 욕 안 한, 욕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미안합니다. 네,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나인. 8, 7, 6, 5, 4, 3, 2, 1. 파이팅 음식! 자, 한 입! 한 입 쭉 먹어봐요! 자! 고깃집에서 아이스크림 서비스를 먹다가 쌈장을 흘린 느낌이에요. 더 먹겠어요! 비닐 소리다. 한번 떠볼까? 잘해요? 네.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7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 배성재 DJ를 대신해 주시은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었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이말년 작가의 된장 요거트 먹방이었습니다. 보니 하니에 출연해서 벌칙으로 된장 요거트를 드시고 맛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 고깃집에서 아이스크림 서비스로 먹다가 쌈장을 쏟은 느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먹지 않았어도 어떤 맛인지 상상되는 이말년 작가스러운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동심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방송을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진정한 방송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배텐 아닌 주텐에서는 방송인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만화가 이말년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이분과 저의 케미는 어떨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소소하고 사소한 고민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는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 코리아, 스마트 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눈건강엔 안국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아, 평이 좋은데요? 네, 광고 멘트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광고 멘트를 깔끔하게 되게 말씀하세요. 좋아하시다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홍진호 DJ 그거. 저 그때 같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광고 멘트 읽는 건 못 들으셨죠? 그 녹음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때? 아, 근데 아, 생각보다는 한 번인가 두 번만.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아, 그래서 안 되는 바람이 한두 개가 있어요. 의외로 다 잘하시고. 샵 1077은 잘 안 되시던데. 샵이 이제 삽이 되고. 맞아요. 삽. 근데 특이하게 노르웨이 수분 슈. 하나짜리 두 개로. 두 개짜리 하나로. 일단 바꾸고 보는. 그래서 광고 멘트 할 때가 제일 떨려요. 아. 너무 광고 멘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게 너무 과도한 칭찬이에요, 그렇죠? 주시는 아나운서님. 자, 갈게요. 네. 아, 여기, 여기 써주는 거 있잖아. 네. 진행 멘트만 이제 내가 할 거고, 나머지 여기, 특히 여기는 드립 같은 거 많이 써주거든요, 제가. 하면은 앞에 꼭. 채팅창에서. 채팅창에? 아, 채팅창에.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뭐요? 어쩌라고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고민 상담사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예. TV로 많이 뵀었는데 인터넷이랑. 아 그래요? 네. 저도 그 일일 그 라디오 DJ 네. 그거 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이번 주에요? 네. 형이 아주 좋던데요. 아 정말요? 언제 거 보셨어요? 뭐더라? 그거 홍진호 그 하실 때. 아 그때 네. 저 게스트로 나갔을 때. 홍진호라고 하면 안 되죠. 홍진호님. 제가 계속 떠올리다가. 네 맞아요. 그때 게스트로 나갔었죠. 근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저 어떠세요? 애니메이션 그거 같아요. 그 캐릭터. 아 정말 눈이 너무 크셔가지고. 아니에요. 저 눈이 별로 안 커요. 너무 크신데요? 제가 그 뭐라고 그러지? 많이 그 연예인 봤는데 눈이 진짜 너무 크세요. 아니 그래요? 그럼 큰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제가 열심히 이제 예습을 조금 해왔었는데 네. 다른 편 보니까 옷을 화려하게 입으시더라고요. 막 꽃무늬라던가 뭔가 이렇게 프린팅이 많이 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좀 맞춰 입고 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이렇게 셔츠로 약간 맞춰 입은 느낌? 제가요? 저 옷 진짜 대충 입는데요? 그가 그런 무늬들이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고 네.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예. 작가님께 여쭤보니까 예. 그냥 아무거나 입으시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 옷을 빨면 네. 걸어놓잖아요. 네. 맨 앞에 거. 바지도 맨 위에 거. 그렇게 좋아보려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모르게 돌핀 팬츠를 입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호민 작가님이 네. 그 모습을 보고 네. 하도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엉덩이가 너무 커요. 제가 좀 선천적으로도 그렇고 후천적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단련을 해왔고 네. 그래가지고 침 카다시안이다.
아, 그래서 아까부터 막 계속 그런 말들이 네. 여기 있었구나. 침 카다시안. 침은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는 침착맨으로 네.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엉덩이로 유명한 이제 침 카다시안이라는 골반한 킹. 네. 골반의 왕자라고 막. 근데 이거 옷은 다림질은 네. 하신 건가요? 이거 안 돼 있을걸요? 그렇죠. 네. 그 안 돼 있는 것만 골라서 입어요. 왜요? 돼 있는 건 진짜 진짜 중요할 때 입어야 돼. 아, 그러면 지금 이 방송. 아, 이거 리빙 포인트인데? 진짜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2년 동안 했으니까 일상생활. 아, 일상생활이구나. 네. 다려져 있는 거는 뭐 진짜 완전 막 공식 행사. 그니까 지금 이런 거는 가족 모임 가족 정도? 모임 가족이에요. 다 그치, 다 가족이죠. 작가 두고 아까 오후부터 식사하시고 네 식사도 아까 하고 이제 가족이죠. 그렇죠. 네, 저도 가족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말년 작가님은 저처럼 네.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친해지세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말을 하면 친해지더라고요. 이거 리빙 포인트예요? 네. 리빙 포인트가 막 쏟아지는데? 오늘, 왜 고민했지 아까? 오늘 처음부터 리빙 포인트가 네. 완전 계속 쏟아지는데요? 다음에는 안 보겠거니 하고 말하면은 친해지고 네. 오히려 아 다음에 볼 것 같다 이러면은 안 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그래서 배성재 아나운서, 배성재 DJ님하고 안 친해져요. 자꾸 다음에 보겠거니 해서 자꾸 안 되더라고요. 성재 선배는 좀 어려우신가 봐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잘 받아주시니까 오히려 좀 원래 좀 이렇게 막 안 받아주시고 이러면은 좀 그게 있는데 너무 잘 받아주세요. 아 그럼 제가 오늘 이말년 작가님이랑 친해지려면 네. 잘 안 받아줘야 되네요? 그런 것도 있죠. 뭐요? 어쩌라고요? 아, 이거 계속 나와야겠네요. 저번부터 이게 응용력이 너무 좋으세요. 기대분들이. 네 그러면 오늘의 리빙 포인트가 이렇게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되게 잘 쉽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리빙 포인트 어떻게 인정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뭐 했죠, 저? 근데 뭔 말했죠? 사람이랑,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아. 쉽게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하면 된다고. 아, 맞아요. 적어놓으라고요? 아, 옷을 다려입는 것도. 네, 옷 다려입는 것도. 가족끼리 왜 다려입으셨어요? 저 오늘 좀 구겨졌는데? 안 구겨졌나요? 후회하신대요? 다음 면부터 그럼 구겨진 옷 입고 오겠습니다. 네. 자, 속보가 방금 도착했는데요. 리빙 포인트, 날치기 통과. 그래도 제가 한 말이잖아요? 그쵸? 날치기 통과?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띵동댕동이 없네요. 그죠? 그 월요일만 하지 않나요? 그쵸? 월요일만.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지금 이말년 작가님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네. 099 하나님, 말년님 솔직히 배디한테 섭섭하거나 짜증났던 거 있으면 이때가 기회예요. 다 털어놓으세요. 없다면 재미없는 거 아시죠? 야, 근데 진짜 없어요. 진짜로 너무 잘해주세요. 너무 뭐랄까 스위트하세요. 우리 배디가 스위트하다고요? 네. 안 그 아나운서실에서는 안 그런가요? 잘 안 계세요. 잘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얼핏 그 배디님한테 들을 때는 네. 그 배디님이 아나운서실로 들어가시면은 그 부장님이 자꾸 불편하신지 나가신대요. 배디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맞나요? 근데 제가 약간 그 성재 선배 근무 시간대랑 저랑 안 맞아서 잘 못 네. 마주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성재 선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잘해주시니까 막 엄청나게 막 친하게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배디님 성격상 네. 약간 덜 친해야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잘해주시는 건가? 여기서 진실 게임. 예. 아나운서 동료들이 배성재를 좀 어려워한다던데 진짜냐? 예.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안 어려워하세요? 네, 저 하나도 안 어려워요. 표정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걸 생각한 선배들이 근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후배 네. 아나운서분들은 안 어려운데. 네. 왜죠?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성재 선배님이 저에게 네. 남기신 말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해야 회사 생활이 쉽다. 아 맞아요. 그 맨날 그 입버릇처럼 말씀하세요.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 네. 네. 그 격언을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편하다. 뭐 네. 이런 말 몇 번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별로 안 불편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무 때나
이 메시지를 네. 막 보내고 예. 뭐 이제 인터넷에서 옛날 성재 선배 과거 사진을 막 보면 막 보내고 이러거든요. 예. 잘 받아주세요. 아 정법이나 네. 정법 사진 아니면 이제 예전에 다른 방송사 시절 막 이런 거 이제 제가 어디서 주워가지고 하면은 좋아하세요. 그 춤추는 거. 네, 네, 저거 봤습니다. 아, 춤추는 거랑 채팅창에 SBS 선배들은 무슨 죄야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방 화목합니다. 성재 선배가 방에 잘 안 오세요. 이게 그리고 네. 여자 아나운서셔가지고 그 남자 아나운서들이 받는 그 체감적인 그런 거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제 동기인 이인권 아나운서는 네. 우리 성재 선배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네. 채팅창에 인권이한테 물어보자. 인권이 어디 갔어? 하시는데 지금 이인권 아나운서는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일주일째 회사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갔습니다. 아, 저는 진짜 생각 못했는데 아나운서님들도 그거군요. 예비군 네. 하셔야죠. 네네네. 네, 아. 네. 같습니다. 독특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건 생각을 못 해봤네요. 아닙니다. 예비군 가서 지금 일주일째 안 오고 있어요. 네. 766 하나님이 여행 마니아 이말년 작가님의 여름 휴가 계획은? 저는 여행은 진짜 많이 가는데. 3개월만에 한 번씩 가거든요. 와. 근데 다 제가 주도해서 간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가 주도하나요? 주변에 누군가 가자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따라가요. 여기저기서. 오, 되게, 그래도 그래.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못 가시죠? 입사하고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휴가를 못 쓰나요? 내부 부조리로 넘어가시나요? 왜 못 쓰죠? 그 정도의 심각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만약에 휴가를 가면 선배님께 부탁을 드려야 하는 게 조금 네. 이제. 어려워서 아. 열심히 방송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내부 부조리로 어렵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당연한 권리인데 휴가는 그렇죠. 근데 성재 선배가 저에게 꼭 휴가를 가라고 적극 권장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겠죠. 1월 14일인가 그렇죠. 그렇죠. 성재 선배가 대신 해줄 거예요. 아 대신 가주신다고요? 네. 아. 채팅창에 배성재가 대신 해주겠지. 그렇겠죠? 우리 성재 선배가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해주시겠죠? 해주시겠죠?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름 귀여운데요? 생생지구촌? 제가 매일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한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톤을 보내드리니까요.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도 기다립니다.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 이말년 씨의 생활의 깨우침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거는 했으니까 아, 네. 할게요. 네. 뭐 그 리빙 포인트. 아. 아까운 리빙 포인트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시죠? 그럼요. 아니 짜온 건 있어요.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그렇죠. 기다립니다. 그럼. 맞으면 그럼 하면서 네. 여러분의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네. 여기 넘어갈까요? 작가님이 읽으실 네. 거예요. 사연을. 그럼 우리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네. 그럼 우리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김형수님입니다. 곧 결혼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신혼집 꾸미는 중인데 가전제품 사는 비용이 어마무시하네요.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TV, 커피포트 등등. 말년이 형이 이건 꼭 사고 이건 필요 없다. 조언 좀 해주세요. 그림은 어마무시하게 큰 침대에 큰 대자로 누워있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네. 이거 저도 이번에 이사 가가지고 이사 갈 때 막 구입하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장만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좀 낡았던 거 버리고 저 신혼 때부터 계속 쓰던 것들이 있는데 낡아가지고 뭐더라? 오븐은 다시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쭉 나열된 거 보니까 네. 에어컨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풍기 있어야죠. 그쵸, 있어야죠. 공기청정기?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왜냐?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너무, 그쵸. 왜 이렇게 잘하시죠? 세탁기. 세탁기 있어야죠. 있어야죠.
건조기는? 건조기는 근데 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게 불편하진 않지 않을까요? 제가 근데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사 갈 때 살려고 그래요. 네. 이거 사면 신세계래요. 라고 주호민 작가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옷이 점점 줄어든대요. 왜죠? 그게 저 아는 분이 건조기를 이번에 결혼하시면서 건조기를 사셨는데 네. 이 티셔츠 같은 재질은 네. 그게 뜨겁게 열로 아. 뭐 말리니까 점점 옷이 약간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다던데요. 그러면 옷 되게 목 잘 드러나는 사람은 딱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네요. 필수네요, 그러면. 건조기 꼭 필수라고 사셔야 합니다. 되고. TV. 이게 TV가 의외로 그냥 막 사도 될 것 같지만 아, TV 중요하죠. 막 사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봐요. 막상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TV 잘 안 봐요. 컴퓨터를 많이 하지. 그렇죠? 하긴 또 채팅창에 스마트폰 때문인가? 라는 말도 있는데 맞아요. 스마트폰. 근데 또 TV가 주는 장점이 있잖아요. SBS 소속이라서 그러신가요? 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돼요. 우리 김영수님이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저희를 믿고 상담을 아, 요청하셨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사리사욕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TV 꼭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더방국 사람이어가지고 네. TV 어떻게 해야 되겠죠? TV는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네. 괜찮으시죠? TV 없어도 네. 되고 커피포트 근데 제가 지금 살림 네. 장만하나요? 같이 고민 이게 고민이라는 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청취자 가족 여러분. 가족의 고민을 같이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몰입을 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아시안 게임 시즌이어가지고 그런 건 또 무조건 큰 화면으로 봐줘야 되지 않아요? 아, 그거. 아시죠? 저는 안 보는 거. 저는 월드컵 안 보고, 아. 올림픽 안 보고. 아. 네. 가끔 장대 높이 뛰기 정도. 그 지나가다가 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장대 높이 뛰기? 이상하게 제가 볼 때 장대 높이 뛰기랑 마라톤 하고 있어요. 그거 근데 웃긴 게 보려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는 그게 좀 약간 그 올림픽 특징 같습니다. 근데 그거 다 돌핀 바지 입고 하는 스포츠인데. 어 맞아요. 운명인가 봐요. 돌핀 바지랑. 근데 저보다 엉덩이 큰 사람은 못 봤어요.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운동 선수는 좀 위에 있어야 되나. 나중에 입고 와주세요. 아 다음에요? 네. 깜짝 놀라실 텐데 진짜. 우리 모두 깜짝 놀라봐요. 진짜로 저는 그게 심각한 건지도 몰랐어요. 돌핀 바지 입고 오신대요. 작가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습니다. 기대돼요. 다음에 한번 네, 단련해가지고 입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커피 포트는요? 커피 포트는 이거는 커피를 자주 드시느냐 안 드시느냐. 맞아요. 네. 저는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안 마시세요? 네. 저 카페인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럼 뭐 드세요? 전 주로 차. 차. 아니면 막 생과일 주스. 아, 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피해서 먹죠. 아. 가급적. 그래서 생과일 주스, 뭐 에이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에이드. 좀 이렇게 막 뭐랄까 그 알록달록. 네, 상큼한 거 상큼한 거. 좋아해요. 거. 아. 네, 카페인을 못 마십니다. 그래서 커피 포트는 커피 많이 드시면 드시고 네. 아니면은 그 믹서기. 토마토 같은 거 갈아서. 갈아서. 요즘 또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채팅창에 꿀팁으로 커피포트는 큰 전자제품 사면 껴주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아, 오. 근데 그거를 안 사면은 그 포인트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꿀팁이네요. 그래서 보면은 대충 다 사야 돼요. 네.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왜 사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 사는 대로 사시면 돼요. 맞아요. 뭐 뭐는 안 사고 뭐는 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남들 쓰면 다 쓰세요.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이거 하나라도 빠질 게 있나요? 오늘 채팅창에 오늘 진정한 리빙 포인트라고 오늘 리빙 포인트 네. 완전 쏟아지는데요? 그 아무래도 처음 뵌 분이니까 네.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완전 우리, 빙의.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예? 아, 가족이죠.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가족인데 너무 안 다렸어요. 옷을. 너무 평소보다 더 안 다려서 네. 너무 또 허물없이 하면 아시죠? 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허물없이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말년의 생생정보통이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좋은 리빙 포인트네요. 그것도.
넘어갈까요? 네. 벌써 시간이 노래 들을 시간이라고 하네요. 오늘 김영수님만 고민을 상담해드렸는데 저 일단 노래를 듣고 2부로 가겠습니다. 2부 아 끝곡으로 아 끝곡이 아니죠. 2부는 2부 전에 잠깐 제가 말이 꼬였어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유지의 러브레인. 정신 없으신 거 아니죠? 아니, 갑자기 뭐 했는데 노래를 많이 했어. 벌써 시간이 노래 들을 시간이라고 시혜가 정신 차려라. 김영수님만 고민을 상담해드렸는데 저희 일단 노래를 듣고 끝곡으로 아 끝곡이 아니죠. 생생정보통은 KBS 잠깐 제가 말이 꼬였어요. 오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시간대도 다르죠. 네네. 생방송 투데이 하는 시간의 경쟁 프로그램이죠. 생생정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 갑자기 되게 더워졌어. 저도요. 왜 갑자기 더워졌어요. 저, 저 아까 그 쫄면 드셔가지고 쫄면에 쫄면과 만두의 열기가 여기에 꽉 차가지고 그 진짜 그런 목사열이 발생된 것 같아. 저 아까 먹을 때부터 좀 더웠어요. 막 되게 추운데 자 잠깐 환기 좀 하고 저만 더운 거 아니 아니에요? 저도 더워요. 아니 이거 이게 공조가 돌아가는 시간대가 있는데 아, 그 시간대가 이제 뭐 24시간 돌아가진 않아요. 근데 딱 그 타이밍이지. 지금 공기 순환이 안 돼서 더운가 봐요. 원래 기계들은 차갑게 되죠. 복사열은 모든 곳에 나온다. 백수인데 속에 들어. 아마 제가 보니까 이 속도라면 이 왜 3번 없죠? 없어요. 이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나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네 개. 아 원래 그 정도 하나요? 아니 원래 더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죠, 그쵸? 더 심도 있게. 그쵸.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거. 세 개가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 세 개는 진짜 그 최고 신기록. 세 개. 보통 한 여섯? 거짓말이 입에 붙었대. 자, 가보겠습니다. 네! 쓸수 없게요. 네, 주시은의 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만화가 이말년 씨와 말년이 편한 상담소 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바로 들어볼까요? 1100번 님입니다. 이게 저는 왜 이 님이 왜 발음이 안 되죠? 님. 네, 님입니다. 네. 백수인데 소개팅이 잡혔어요. 그냥 백수다 집에서 논다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는데 그럴싸한 직함이 뭐 없을까요? 예를 들면 멍때리기 연구소 연구원 이런 거요. 그림은 알려주신 직함을 달고 열리라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멍때리기 연구소 연구원 이거 되게 그건데요? 없어 보이는데요?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없어 보인대요. 네.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말하면은 안 되니까 네. 이 뭐라고 그러죠? 백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채팅창에 자택 경비원 하면 실업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빵 터져서 호감일 거라고. 아, 자택경비원. 아, 자택경비원 좋네요. 글쎄요, 그게 과연 네. 호감이 될까요? 자택경비원이요? 네. 느낌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경비 제가 청원경찰 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 은행 그거 할 때 교육받아야 돼요, 이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 태릉 선수촌 근처 교육원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그 이수해야 돼요, 교육을. 거기 가면은 할아버지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같이 들었죠. 아 맞아.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걸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졸지 마세요를요? 네. 거기 깨우세요. 옆에 분 깨우세요. 옆에 분 깨우세요. 네. 채팅창에 개인 투자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 투자. 아 좋다. 개인 투자. 아 오늘 그 청취자 여러분들 느낌 좋네요. 네. 네 있어 투자. 보이고. 좋은 것 같고 예. 또 다른 거는 군대 있다가 전역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나이 상관없나요? 나이 예 이건 어때요? 인터넷 방송 컨설팅 컨설턴트 인터넷 방송 보면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인터넷 방송 컨설턴트 이래라 저래라 오 괜찮은데요? 요거 느낌 있죠? 그것도 괜찮다. 저 아는 분은 예전에 이제 뭐 백수실 때 예. 친구랑 놀면은
소설 준비하고 있다. 아, 소설 준비. 아, 느낌 있다. 나 지적이다. 소설가 소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아,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것도. 아, 근데 그럴싸하죠, 그것도. 소설? 소설 준비. 네. 좀 약간 창작 쪽. 네, 창작 쪽으로. 감독 지망생. 영화 감독 지망생. 그러니까 느낌. 무슨 지망생 이런 표현도 아. 괜찮죠. 백수보다는 지망생이란 표현도 괜찮네요. 네, 아, 좋네. 네. 제일 안 좋은 건 멍때리기 연구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멍때리기 연구소, 연구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은 제 이제 사업자가 이말년 연구소인데 빌려드릴게요. 그 혹시 곤란하시면 이말년 연구소 연구원이라고 하세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채팅창에 대중문화 모니터링 요원이에요. 아 모니터링 요원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네. 대중문화. 네. 대중문화. 대중문화 연구가 어때요? 괜찮은데요? 대중문화 연구가. 네. 그리고 그럴싸하다. 예. 어 대중문화 언어 평론가 말로써 평론하는 쓰진 않고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느낌 있는 거 맞네요. 네, 느낌 여기. 있는 직업들 다 나오고 있어요. 골라서 쓰세요. 멍때리기 연구소 연구원만 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 연구가 뭐 이런 거 연구하는 네. 걸로 다음 이정우 님입니다. 네. 오늘 제 통화 목록을 봤는데 회사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다 차장님, 부장님, 선배 쓸쓸합니다. 알록달록한 통화 목록을 가지고 싶어요. 영어 전화라도 등록해야 할까요? 그림은 더 슬픈데? 전화기에서 무지개랑 유니콘이 튀어나오는 그림 그려주세요. 영어 전화가 뭐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전화 영어. 그게 뭐예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응, 영어 배우려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학원, 것 같은데? 학원 같은 거죠? 네, 네, 네. 과외 같은 거? 네, 네. 이게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학원에 갈 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전화 영어. 이게 보세요.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어. 차장님, 부장님, 선배. 인간 아닌가요? 이분들도 인간이고, 가정이 있으시고. 맞아요. 누군가에겐 좋은 형. 맞아요. 누군가에겐 좋은 아빠. 아빠. 누군가 좋은 남편인데, 왜 인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겠죠. 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영어 전화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차장님, 부장님, 선배는 그냥,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존재,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차장님, 부장님 이름을 좋아하는 네. 연예인으로 바꿔서 하는 거 어떨까요? 어... 설현? 아니요, 김팔봉 부장님이면 팔봉이. 아 근데 그거는 만약에 혹시나 잘못해서 다른 차장님이나 다른 부장님이 보시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안 들키는 게 관건이죠. 내 절친 팔봉이. 약간 별로요 이거는? 괜찮긴 한데 성재 전화번호 어 깜짝 놀라 이 정도로 불편한가 봐요. 아니 얘기만 들어도 아니 어떻게 그런 아니, 불경한 짓을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솔깃해서 아 그래 아니에요 진짜 당혹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제가요? 그 표정을, 정도군요 표정을 이게. 못 생겼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말년 작가님은 성재 선배 뭐라고 저장되어 있으세요? 배성재요. 아 저는 형 오빠 뭐 선생님 뭐 이런 거 안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헷갈려서 그래서 딱 이름만 붙이고 그 말씀드릴 때는 이제 붙여놓죠. 어 어떻게 저장돼?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 아닌가 배성재 선배님 괄호 치고 SBS 아나운서 괄호 닫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정훈님하고 뭐가 달라요? 이정훈님하고. 인간 배성재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직장 그냥 자꾸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아나운서 선배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제 선배님들 전화번호를 이렇게 네.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목록에 받아가지고 저장을 하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소속과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어요. 뭐 어디 아. 다 이렇게 저희 선배님들 다 그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조정식 선배님 괄호 치고 SBS 아나운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배성재라고 딱 써 있으면 아 나도 모르게 아 친해질 뻔했잖아. 뒤에 꼭 SBS 아나운서 배성재라서 아 이 사람이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거리를 두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아 지금 채팅창에 그건 보험 파시는 분들이 해둘 만한 객관적인 저장 이름이다. 아, 맞아요. 주시윤 여차하면 다른 방송국 가라고 했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가님은 조혜정 띄고 SBS 배텐 작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한 사실이에요. 저랑 저장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은 그래요. 그죠? 아니, 왜냐면, 네. 이게 바꾸려고 했는데, 또 한 네. 명만 바꾸는 게 또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저는 이 분류, 이 규칙이 있어서 이 규칙이 꼭 지켜야 돼요. 왜냐면, 맞아. 누구는 님, 누구는 안 붙이고. 맞아, 누구는 맞아, 맞아. 맞아요. 막 그, 뭐라 그러지? 그, 규칙이 깨져요. 그래서 그게 제가 못 견뎌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 다 이름 석자로 저장했어요. 예. 10년 친구고 뭐 1년 친구고 상관없이 다 이름 석자로 저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직함은 이제 지우시는 걸로. 네, 직함은 지우겠습니다. 채팅창에 이말년 괄호 열고 SBS 라디오 토요일 게스트 괄호 닫고. 그리고 저장하는 이유는 오면 안 받으려고. 안 저장해 놓으면 모르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저장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싫어하는 사람은 꼭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저장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저장을 해요. 약간 스팸 느낌이.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네. 채팅창에 사모님은 어떻게 저장하시냐고 물어보고. 김나영이라고 돼 있어요. 설마. 네. 설마 했어요. 네. 설마 성함하고 괄호 열고 안에 괄호 닫고 이렇게까지 하신 건 아니죠?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아내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아내분도 아내가 이말년 이렇게 저장돼 있나요? 남편인가 남편으로 돼 있어요. 남편 이병건 남편인가 아무튼 그래요. 오히려 너... 제 아내가 더 저거를 철저하게 했네요. 직업 그 남편까지 뒤에 붙여서. 아니 채팅창에 건조기 왜 사시냐고 그렇게 건조하게 사시는데. 아 근데 저는 진짜로 그거는 주 작가님이 강추해서 사는 거고 저는 아직 몰라요. 저도 사야 돼요. 그래서 사보고 이렇게 건조한 집에는 필요 없겠다 싶으면 드릴게요. 아니 채팅창에 이소영 괄호 열고 딸. 네 휴대폰 소영이가 사면 그렇게 해야겠죠. 딸도요? 딸도. 이소영. 네, 큰 딸 뭐 작은 딸 뭐 이렇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분한테 지금 근데 해결이 됐나요? 이분요? 중요한 건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드리는 거. 고민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분도 알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 모르실 것 같은데. 모르셔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이분이 모르는 건 저도 몰라요. 맞아요. 제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정모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0830으로. 자연스러웠어요. 네. 넘어갈까요? 네. 그 전에 0830님의 고민을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듣고 올게요.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아기박이 막 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자, 갈게요. 네. 자 그럼 고민 사연을 좀 더 볼까요? 네, 0830님입니다. 운동하고 왔는데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난 대체 왜 이렇게 막대기일까요? 막대기가 무너무너해지려면 문어 먹으면 될까요? 후엉. 저도 유연유연한 문어가 되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최강 유연한 문어가 되어 요가를 하고 있는 제 모습. 그래서 이분 왜 이렇게 애교쟁이죠? 무너무너해지려면 문어를 먹고 유연유연한 문어가 되고 싶어 고민인데 운동하다가 허리 부러지는 막대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앙증맞게 보내셨어요. 그쵸? 사연을 무너무너해진다 막대기가 무너무너해지려면 문어 먹고 문어랑 제일 친한 건 막대기 아닌가요? 젓가락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많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저는 근데 저도 유연성이 떨어져서. 네. 그럼 문어 문어 드셔.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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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랑 같이 지낸 적 있어요. 주호민 작가님. 아, 그분은 문어라고 해도 반응이 없으세요. 아이 그 또 그렇게 이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어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막대기니까 문어는. 아 그러면은 네. 설마 전화번호 목록에 주호민 가로 열고 문어? 그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문어가. 멸칭이지 그렇죠? 네. 멸칭이죠 멸칭. 멸칭. 쓰면 안 되죠 엄격히 말하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형인데.
형이에요. 두 살 많아요.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예. 그럼 어떡할까요? 유연유연한 문어가 되고 싶어서 고민이시래요. 어, 이거는 어, 사실 제가 막대기긴 하지만 문어문어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생각을 네. 안 해봤거든요. 네. 뭐 요가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아내가 해봤더니 좀 아내도 이렇게 한두 달 하니까 좀 유연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작가님은 이거 닿으세요? 이렇게 발에요? 엎드려서 이렇게 발 네. 하는 거, 손바닥 대는 거. 네, 그거 그 띠용 하면 닿아요. 뭔지 알죠? 네. 잠깐 일시적으로. 아, 1초? 띠용 이렇게. 네. 전 닿아요, 손바닥. 아, 그냥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요? 네. 제가 보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시훈 아나운서. 네. 주디. 자. 진짜예요? 저 지금 구두도 네. 신었어요. 아, 구두 신으신 상태에서 내리는데, 와! 되죠? 와, 네 발 동물이 됐어요. 아니, 자신 되게 가볍게 손바닥이 네. 닿으면서 되게 오랫동안 버티셨습니다. 개인기예요. 아.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요가랑 예. 뭐 이런 거 교양 수업으로 배웠었는데, 예. 이 유연함은 예. 약간 선천적이래요. 아, 문어문어한데요? 저 문어문어하죠. 문어문어. 문어문어 주신. 야, 진짜 문어문어하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아까 사연 읽을 때 그러니까 비웃으시고 사연 읽을 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비웃은 게 아니고 이분 문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보내신 게 너무 귀여우셔서. 아. 막 문어문어 해지려면 문어 먹으면 될까요? 해서 너무 빵 터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네. 채팅창이에요? 방금 저 주시은 전화번호 등록했습니다. 주시은 가루 열고 드라군. 드라군 아세요? 몰라요. 게임 캐릭터인데 네. 그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있어요. 네, 너무한 거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족보행이라뇨 여러분. 근데 그거 강력해요. 드라군? 강력하다고요? 네, 세요. 아, 세요? 여기서 포탄이 나가는데 오~ 굉장히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좋은데? 세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정답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선천적인 거. 네, 사실 그래요. 예,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제 친구가 저랑 1년을 했는데 그 친구는 1cm도 요가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요가요? 네. 아, 그럼 왜 한 거죠? 기분 전환? 아니 그 친구도 이제 문어문어 해지려고 유연유연한 문어가 되고 싶어서 저랑 함께 했는데 좌절감만 맛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또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괜히 지금 브이를 하고 계시고 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 보통은 미안하다 친구야. 아니 내가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가 보통 정상적인 반응인데. 아니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런 걸로 우울해할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아, 네. 아 채팅창에 지금 음성 편지 한번 가자라고 하셨는데 소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손바닥을 땅바닥에 댔지.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 걸. 넌 다른 거 잘하잖아. 힘내. 소희가 이름이 많으니까. 요가 이거 그 뭐지? 도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요가 배우는데 교습소?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학원? 학원? 네. 학원 가서 그 친구 소희님 있는데 네. 야 이거 봐라. 뒤로 해가지고 막 기어당기고 하신 거 아니죠? 야, 야 이거 너 되냐? 야 이거 나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데 되네? 되게 눈치 없게 100%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까 부인하신 거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채팅창에 친구가 설마 민소희는 아니겠지? 라고 하셨는데 민소희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친구 아니에요. 예. 뭐 진실은 뭐 열어보지 않은 거니까 저는 뭐 알 수가 없죠. 아니 채팅창에 엑소시스트 보면서 어? 저거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안 기괴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너무 그 뭐라고 그러지? 이거 뭐라고 그러죠? 뒤로 하는 거. 뒤로 하는 거? 무슨 이거 근데 리듬 체조 하시는 분들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 광고 있어요. 광고. 광고에 나와요. 그 아주머니가 일본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하면서 꺾으면서 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 정도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약소하게나마 손바닥이 땅바닥에 닿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아, 스파이더워크, 스파이더워크. 아, 스파이더워크. 정식 명칭 있습니다. 채팅창에 제 친구 이름을 이제 전화번호 등록할 때 소희, 괄호 열고 요가 1년 배운 그냥 막대기. 저 그렇게 잔인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냥 막대기. 막대기. 그럼 이분도 해결이 되신 거겠죠? 됐죠. 선천적인 거라고 했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을. 제가 신체를 바꾸기로. 제가 약간 좌절감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1년 하고 나서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 안 하고 느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오늘의 그림 골라주세요. 저는 어마무시하게 큰 침대에 큰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김수형님, 아 김형수님. 네. 네. 오. 맞아. 채팅창에 신혼집에 액자해서 걸어둬도 될 듯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진짜요? 와, 저 너무 신기해요. 이거 지금 옆에서 보니까. 네. 자, 보세요. 와! 와! 그동안 근데 저는 뭘 하면 되나요? 그동안 보통 배디님은 문자 하셨어요. 처음에는 중계 좀 하시다가 어차피 이게 안 실린다는 거 알고 문자 보시더라고요. 아, 그럼 저는 문자, 물, 네, 물 주시고 뭐 요가 하시던지 뭐 여기서 녹음도 잠깐 쉽니다. 아, 그렇구나. 헛소리 하면 된다고 여기 채팅창에서 알려주시는데요. 더워서 미중이 너무 하시면 돼요. 앞머리가 앞머리가 쳐졌어. 더워서 이거 스프레이도 뿌린 건데. 그렇다면 저도 핸드폰을 지금 바꿔야겠다. 성대 선배 이름. 뭘? 다 바꿔야 되면 혼자만 이게 틀어지는 거잖아. 그런가? 직함이라도 빼, SBS 아나운서만이라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근데 저 동기 오빠도 이인권 아나운서, SBS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좀 정 없이 저장해서 친구들이 많이 뭐라 하긴 했었는데. 아, 원래부터? 네, 원래부터 뭐 다 이름 석자로 하니까. 근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이름만 알고 성을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배성재 막 코봉이라고 하라고. 달려라 코바 어때요? 아, 죄송합니다. 성재 너무 싫어. 달려라 코바? 모르세요? 네. 그 MBC였나요? SBS인데? 그때 김예분 태어나... 모르세요? 김예분. 네? 김예분. 유치원도 안 들어갔을걸요? 김예분이. 몰라요? 네.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달려라 코바 하신 분이에요. 2002년에 초등학생. 초등학생? 네. 한창 보실 때인데 달려라 코바? 아니요. 1994년부터 96년에 방송됐음 저 두 살이었는데요. 버튼 두 살 때도 버튼을 누르셨잖아요. 달려라 코바가 그 집에서 집 전화기를 게임 신청해서 TV 보면서 하는 거 있어요. 아니 그래도 기억을 못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제가 그죠? 아니요, 안 보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못 보신 거죠. 배성재 두 살 때 다 기억하는데. 맞아. 아 진짜요? 제가 두 살 때 뭐 네. 아.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선배? 에피소드 있어요. 진심으로. 연을 너무 잘 날리셔서 동네에서 연을 날리면은 그 연이 높게 뜨잖아요. 엄청 높게 뜨니까. 그럼 동네에서 그 분들이 그랬대요. 성재 또 연 날리면. 아 진짜? 네. 그리고 4살 때. 4살 때. 4살 때는 6살 때 혼자 지하철을 타고 2호선 6살 때. 6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타고 수영을 다녔다. 수영을 다녔다. 개통한 2호선을 타고
혼자. 그때부터 수영을 배워서 되게 독립적이셨네. 그래서 계속 독립적이신가 보다. 여섯 살 때. 아 맞다. 여덟 살에 부산을 혼자 갔. 여섯 살 때요? 여섯 살? 아니 그게 가능해요? 아 진짜로. 아니 기차를 태워서 보내서. 아 지금 물어볼 거예요. 상대 선배한테. 오빠 입으로 한 얘기예요. 어. 우상화 작업이에요? 우상화? 나중에 뭐 쓰시려나? 그래서 초등학교들 보면 위인전 살아있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네. 손흥민도 이미 나왔더라고. 손흥민도. 아 요즘은 네. 위인전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와인가? 네. 8살에 위인전 느낌으로 안 나오고 혼자 부산 가셨어요. 그 주목받는 그냥 사람들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하더라고.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고 뭐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 유년기 에피소드는 충분히 이제. 아니 어떻게 8살에 혼자 어휴 초등학교 가기도 힘든데. 이제 나와야 돼요. 배성재 그 편. Y. 수영이랑 가면은 그 이마트 코너 Y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막 갈릴레이 뭐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요새는 그냥 우리 유재석 씨도 있던데. 어 맞아요. 대통령도 있어요. 대통령. 어 아,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이제 연예인들도 다 네, 있고. 연예인도 계시고. 최근에 손흥민도 있는 거 보고 어 이렇게 젊은 사람도 이제 하는 거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막 위인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 맞다. 했는지 그림 그리셔야 되는데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아니 멀었어요 지금. 다 그리셨어요? 네 별로 감흥이 게 없나 봐요 이게 다 그렸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끝났나요? 다 그렸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나는 오늘 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약간 네 그리고 대충 묘사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 인사. 네. 지금 막 그림을 다 그리셨는데 작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일단 그 어마무시하게 큰 침대에 대자로 누워있는 네. 근데 이제 사람을 키울 수는 없어. 사람은 그대로고 침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화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사람을 되게 조그맣게 표현했고 아~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 신부되는 분 이번에 이제 신혼집 만 그 차리시잖아요. 네. 밥 먹어. 밥 먹어. 신부야. 밥 아~ 먹어. 아. 밥 먹어. 벼룩 신혼부부라고. 침대가 어마무시하다니까. 근데 침대가 어마무시하게 아 그렇지 침대만 어마무시하게 큰 침대 큰 대자로 누워 있다고 했지 뭐 스스로를 크게 그려달라고는 말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그 아이패드에 네. 그 라디오 작가님이 그러신 게 잔뜩 있네요. 이건 뭐죠? 양희인씨인가요? 여보세요. 하지 말라고요? 네. 아니 채팅창에 방금 그림 보시고 앤트맨 홍보 만화 그리세요? 앤트맨과 와이프. 어 센스 있네요. 그러니까 센스 있는데요. 네. 앤트맨과 와이프. 사실 못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 영화 안 봐서. 원래는 앤트맨과 와스프예요. 지금 어제 개봉했. 아 7월 언제죠? 수요일에 개봉했어요. 7월 4일. 네. 좋은 영화죠, 그렇죠? 네, 좋은 영화예요. 되게 네. 재밌고 괜찮은 영화입니다. 앤트맨과 와이프라고 그럼 이 이름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원래 와스프인데 아, 참 이렇게 센스쟁이가. 네, 그러면 이 이말년 씨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2는 SNS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민 해결된 분들은 후기 문자도 보내주세요. 이말년, 아이고. 네. 이만현 씨, 아니요. 저와는 다음 주도 예. 함께 하실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그때도 구겨진 옷 입고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가족이니까. 예, 그, 나중에 네. 그 배성재 DJ님하고 같이 더블 DJ 어때요? 고정으로 가시죠. 그럴까요? 예. 자, 그러면 이만현 씨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는 돌핀 팬츠 입고 와달라고 막 그래. 하나는 뭐요? 하나는 뭐 하죠? 그걸로요? 네, 준비했던 아 준비한 거 네. 여기 있어요. 자 짧게 그럼 삐질 마무리할게요. 이거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면 되죠?
어, 끝곡이 어딨지? 끝곡 없어요, 그냥. 아, 그럼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2018년 7월 7일 토요일 주시은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 꾸세요. 다들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뭐요? 배성재 꿈 꾸세요. 아, 왜냐면 이게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네. 유신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세포로 이제 알아가지고, 배성재 얘기 좀 해줘야 돼. 배성재 계속 연상을 좀 시켜줘야 돼. 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예,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때문에 계속 배성재 얘기를 실천을 해야 돼. 그리고 부끄러워 하시는 거. 인식시켜야 돼, 배성재 프로라는 거. 누구보다 기다리시면서 부끄러워 하셔. 그 방송 들었는데 어 나 주시은 거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아. 주시은 거 들어도 배성재 트윗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청취율 조사가 딱 왔는데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주시은 그거. 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없는데요, 그런 거? 아, 잘못된다 보네요. 없어요? 그럼 컬트 할게요. 그렇게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요, 진짜? 선배님의 청취율의 조사에 제가 좀 배성재는 공식 명칭이 들어가지 않지. 이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배성재 텐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쭉쭉 갈게요. 5, 4.